제가 이번에 다신샵에서 톱밀당 단백즙을 여러 종류를 한번 시켜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거의 다 먹어봤는데 이번에 신메뉴가 나왔다고 해서 그거랑 같이 해서 여러 가지 시켜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입 심심할 때 그냥 먹기에 좋은 과자로 이거 많이 먹어봤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든 제품은 두 개씩 구매를 했고요.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것들이에요. 둘 다 기존에 나온 제품이랑 좀 다르게 스틱 형태인데 이거는 귀리, 이거는 흑임자 맛이에요. 이렇게 각각 두 개씩 왔고요. 이거는 제가 정말 먹으면서 스콘의 쿠키 형태? 라고 느꼈던 녹차 쿠키랑 플레인 쿠키예요. 이게 진짜 뻑뻑해가지고 스콘 먹는 느낌이 났거든요. 이거는 바삭한 식감보다는 약간 뻑뻑해요. 근데 저는 워낙 뻑뻑한 거를 좋아해가지고 이게 입맛에 되게 잘 맞더라고요. 제가 톱밀당 단백칩 라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 베이글 칩이에요. 맛은 갈릭 버터 맛, 스파이시 맛, 너츠 맛, 그 다음에 인절미 맛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먹어봤을 때는 이 갈릭버터 맛이 제일 맛있었어요. 좀 달달하고 특히 마늘 바게트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입문용으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베이글칩이 다른 튀긴 베이글칩보다는 살짝 좀 딱딱하긴 한데요. 저는 씹히는 식감이나 딱딱한 식감도 좋아해서 이거를 좀 자주 즐겨 먹어요. 이렇게 네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안 먹어본 건데 이 스틱이 나오기 전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단백칩 크리스피 롤인데 제가 코스트코 가면 옛날에 12구 크리스피 롤인가? 그거 항상 사 먹었었거든요. 근데 왠지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서 이것도 맛있게 잘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크리스피 롤 크림치즈 맛이라서 크림치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3만원이 넘으면 무료배송이어가지고 제가 미주라를 하나 더 시켰어요. 짠! 이거는 예전부터 되게 유명한 미주라 통밀 비스켓인데요. 이게 양도 많고 양에 비해서 가격은 좀 저렴한 편이라서 예전부터 즐겨 먹던 과자입니다. 미주라가 종류가 진짜 많아졌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이거밖에 몰랐는데 올리브영에서도 보면 도넛이나 과자 형태들도 정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런 것들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씩 먹어보면서 리뷰 남겨볼게요. 제가 첫 번째로 먹을 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톱밀당 단백칩 스틱 귀리 맛이에요. 아무래도 이 톱밀당 단백칩 라인이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컨셉으로 나와가지고 단백질을 보면 이 한 봉지에 12g 정도 들었어요. 다른 과자들보다는 단백질량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이거 맛도 궁금한데 지금 하나 먹어볼게요. 안에는 이렇게 들어있고요. 하나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기존 과자들보다는 확실히 딱딱한데 진짜 그냥 입 심심할 때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귀리 맛도 꽤 많이 나고 끝맛이 진짜 고소하네요. 이거 잼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요거트 같은 거에 찍어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양이 궁금한데 제가 지금 하나는 먹었고 양은 이 정도 돼요. 한 스틱으로 10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한 봉지 그냥 간식으로 먹기에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확실히 이게 담백하고 고소하긴 한데 손에 묻어나오는 기름 같은 게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오일도 별로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계속 먹으면 몇 봉지 그냥 뜯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단백질 스틱 흑임자 맛 먹어볼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겉보기에는 약간 김 같긴 한데 흑임자 맛도 기대가 돼요. 이것도 귀리 맛이랑 비슷할 것 같긴 한데 흑임자 맛이라니까 기대가 됩니다. 뜯어볼게요. 이거 향이 되게 좋은데요? 오히려 귀리 맛보다 좀더 달달한 향이 나요. 이것도 안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귀리 맛은 단백질이 12g이었는데 흑임자 맛은 단백질이 10g이어서 약간 좀 적네요. 근데 이 정도면 과자치고는 높은 편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흑임자보다는 김향이 좀 나는데 제가 성분 봤을 때는 김은 없었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확실히 귀리 맛보다 이게 더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더 강해요. 그래서 고소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귀리 맛보다 오히려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검은 깨도 있고 해서 씹히는 맛도 좀더 있고 개인적으로 귀리 맛보다는 저는 흑임자 맛이 더 맛있는 것 같네요. 맛있다. 이번에 먹어볼 거는 통밀당 단백칩 크리스피 롤이에요. 이거는 크림치즈 맛 하나인데, 저도 이거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요. 워낙 크림치즈 맛을 좋아해서 왠지 맛있을 것 같긴 한데, 먹어볼게요. 이거는 한 봉지에 단백질이 10g 정도 들었네요. 안에는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보면 양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덜어볼게요. 냄새만 맡아도 치즈의 꼬릿꼬릿함도 나고 되게 짭짜름할 것 같아요. 한 봉지에 든 양은 이 정도예요.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그냥 한입 쏙쏙 넣기에 좋은 크기인 것 같네요. 약간 연한 노란색이에요. 이 안에 보면 크림치즈가 들어있네요. 저는 그냥 이 과자 자체에서 크림치즈 맛이 나는 그런 크리스피 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겉에서는 치즈 맛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이 가운데 부분 길쭉하게 크림치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부드러워요. 제가 코스트코에 가면 자주 사 먹었던 12곡 크리스피 롤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그것보다는 확실히 치즈 맛이 훨씬 강하고 이게 좀더 부드러워요. 겉에도 바삭할 것 같은데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는 식감이고요. 그냥 한 입에 없어지는 느낌?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 다른 통밀당 단백칩 종류들은 좀 딱딱하거나 바삭한 식감이 많았는데 이거는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딱딱한 과자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게 오히려 더 입맛에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는 이거 먹어볼 거예요. 베이글 칩처럼 생겼는데 총 맛이 4개예요. 근데 뭔가 너츠가 오리지널이랑 가장 비슷할 것 같아서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이거는 아마 올리브영에서도 자주 봤던 것 같아요.
이거는 한 봉지에 단백질이 11g 정도 들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요. 안에는 이렇게 얇고 바삭해 보이는 단백칩이 들어있어요. 이게 너츠 맛이라서 그런지 가운데 호박씨랑 해바라기씨 이런 게 들어있네요. 되게 바삭할 것 같죠? 식감은 딱딱이랑 바삭 중간 정도고요. 양이 막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단백칩 스틱 이번에 새로 나온 거 그것보다는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체감상 많은 것 같아요. 여기 해바라기 씨랑 너츠가 있는데 그 맛이 막 엄청 많이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얇게 잘려져 있어서. 근데 은은하게 고소한 맛이나 향이 나네요. 좀 담백하고 고소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맛 잘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맛들도 먹어봤는데 스파이시랑 갈릭버터는 좀 자극적인 맛이 있거든요. 근데 얘랑 인절미는 확실히 좀 담백해요. 너츠 덕분에 씹히는 식감도 좋고 이번에는 통밀당 단백칩 인절미 맛 먹어볼 거예요. 제가 먹어본 바로는 인절미 맛이 가장 담백하고 단맛도 적었거든요. 한번 열어볼게요. 안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콩가루 맛이 많이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콩가루 맛은 많이 나지 않는 편이에요. 이 한 봉지에 단백질은 10g 정도 들었고요. 한 봉지에 이 정도 들었어요. 이게 얼핏 보면 나무 조각 잘라놓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자세히 보면 인절미 콩가루도 꽤 있어요. 단면은 이런 모양이고 다른 단백질들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다른 단백칩들에 비해서 좀 담백한 편이고 바삭한 거는 똑같아요. 제가 이거 처음 먹어봤을 때는 단맛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콩가루 말고 이 과자 자체에서 약간 단맛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서 시중에 파는 그런 과자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건강한 과자치고는 그래도 약간 단맛이 있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정도예요. 여기 이렇게 인절미 가루가 묻혀져 있긴 한데 먹어보니까 인절미 맛이 그렇게 막 엄청 강하진 않아요. 은은하게 콩가루 고소한 향이 느껴지는 정도고요. 막 그렇게 엄청 세진 않네요. 그래도 확실히 이 맛이 다른 맛들보다는 자극적인 향이나 맛이 별로 없어서 담백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인절미 맛 추천드려요. 여기 보면 인절미 가루들도 있어요. 이번에는 통밀당 단백칩 스파이시 맛 먹어볼 거예요. 저도 스파이시 맛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지금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이거는 단백질 양은 한 팩에 9g 정도 들어있어요. 스파이시 맛도 다른 맛들에 비해 좀 늦게 나온 편인데 진짜 매운맛이 나는지 한번 봐볼게요. 안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정도 들어있어요. 봉지만 뜯었는데도 약간 매콤한 향이 올라와요. 근데 막 엄청 매운맛은 아닌 것 같고 약간 달달한 향도 올라와요.
제가 방금 먹은 거는 시즈닝이 많이 묻혀져 있지 않았는데 이거는 또 많이 묻혀져 있네요. 이게 확실히 시즈닝이 많이 묻혀져 있는 부분은 되게 달콤하고 약간 매운맛이 강한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많이 묻혀져 있지 않은 부분은 그냥 고소하고 담백한 정도의 맛이에요. 소스가 좀 더 잘 버무려져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맵지는 않아서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통밀당 단백칩 갈릭버터 맛이에요. 이 맛은 제가 이 단백칩 베이글칩 종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맛이거든요. 약간 달달하면서도 마늘 향이 좀 많이 나는 편이라서 그냥 주워 먹기에 되게 좋아요. 이거는 한 팩에 단백질 9g 들었네요. 이것도 한번 뜯어서 먹어볼게요. 이거는 냄새만 맡았는데 마늘 향이 생각보다 많이 나네요. 한 봉지 양은 이 정도 되고요. 이것도 제가 먹어봤을 때 색이 약간 진한 게 갈릭 맛이 많이 입혀진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진한 부분 먹을 때 맛이 더 있어요.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제가 처음에 이거 먹었을 때보다는 갈릭 버터의 진한 향이 좀 줄어든 것 같거든요. 마늘 바게트 정도의 그런 진한 마늘 맛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담백하고 고소한 베이스에 약간 달달한 마늘이랑 고소한 버터가 입혀졌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냥 계속 생각 없이 주워 먹기에는 딱 좋은 정도예요. 바삭한 식감은 통밀당 단백칩 전부 다 그렇고요. 뭔가 안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통밀당 단백칩 쿠키 말차 맛을 먹어볼 거예요. 이 쿠키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플레인이랑 말차인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워낙 말차를 좋아해서 말차 맛 쿠키 이거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되게 담백하고 작은 스콘 같아요. 먹어볼게요. 속에는 이렇게 들었고요. 하나 크기는 이 정도 돼요. 되게 귀여운 삼각형 모양이죠. 한 봉지당 단백질이 10g, 식이섬유 3g이에요. 한 봉지에 양은 이 정도 들었어요. 9개 정도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사이즈가 미니미해서 한 봉지에 양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먹었을 때 일반적인 쿠키보다는 확실히 바삭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좀 퍽퍽하고 목 맥히는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잘 맞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스콘 종류를 좋아해서 이런 식감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말차 맛이 막 엄청 강하진 않고 은은하게 나는 정도고 먹다 보면 약간 우유 맛도 강한 것 같네요. 단맛보다는 고소함이 좀더 강해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퍽퍽해서 먹다 보면 우유나 음료수랑 같이 먹어야 될것 같아요. 나머지도 잘 먹겠습니다. 이번에 먹어볼 거는 통밀당 단백칩 쿠키 플레인 맛이에요.
이거는 한 봉지에 단백질이 11g 들은 거 보니까 다른 통밀당 단백칩들이 거의 다 한 9g에서 10g 정도 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엄청 많은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닌데 이 정도 양의 과자에 비해서는 많이 들어간 편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아무래도 이 맛이 플레인이다 보니까 제가 그때 먹었을 때 되게 계란과자 같은 그런 맛이 났어요. 한번 오늘도 먹어볼게요. 한 봉지의 양은 이 정도 들었고요. 총 8개가 들어있네요. 막 양이 엄청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서 양은 조금 아쉬워요. 하나 크기는 이 정도 되고 나름 귀여운 사이즈긴 한데 이게 먹으면 입안에서 뭉쳐져가지고 이 크기에 비해서는 포만감이 그래도 있는 편이에요.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귀여운 쿠키예요. 단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작은 스콘 느낌도 들고요. 안에서 굉장히 씹히는 식감이 풍성해요. 약간 분유 맛도 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되게 고소하고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먹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거 왠지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남은 한 봉지가 있는데 그거는 한번 나중에 에어프라이어로 구워서 먹어볼게요. 뻑뻑한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쿠키 종류 추천드려요.